근데 왜 노량진을 가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산베어스 외야수 박건우입니다. 제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인지는 잘 모르겠고 삼성의료원 거기 쪽에서 태어났고요. 아,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안재석 군도 있고 강백호 있고 강백호 매형? 장원준. 아, 매형까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피곤할 때 자꾸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해요. 애기들 좀 보라고. 저 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자주 가죠. 신체 183.7 나왔고요. 몸무게가 지금 한 88kg. 근데 B1A4 이게 지금 제 노래예요? 안타바꾼 이게 B1A4 노래예요? 오, 탐나는 건가? 옛날에 그 한동민 형 사이먼 한국 시리즈 우승 3회. 와, 이거 멋있네요. 튀지 않아도 잘하고 싶다. 한국 시리즈 때 멘탈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해가 되고 싶지 않다. 네, 약간 그런 것 같고. 정규 시즌 때는 그냥 좀 해결하고 싶다. 서울구 시절 2학년 때는 리드오프, 3학년 때는 클린업이었다. 3루수를 받아서 5회말 내야 선구가 빛나는 빌미를 만들었다. 이건 맞아요. 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평생 내야수만 해오던 제가 외야수로 나가야 된다는 게 참 마음 아팠는데 프로에 와보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와, 저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글러브가 제가 딱딱한 걸 잘 못 써요. 글러브가 이렇게 말랑말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을 따라가다 글럽질을 하고 공을 뽑았는데 공이 이게 지금 이 영상에는 그냥 요런 상황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끊기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팬분이 주워줬어요. 그래서 다시 잡고 던지려고 하는데 상황이 뭔가 너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놨어요 거기다. 잡고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와, 주자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놨어요. 이때 이러고 내려갔죠. 참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와, 이 공이 뜨거운 것도 아닌데 이거. 아, 저 너무 웃기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지? 가자! 전반기 2군을 개박살내며 1군으로 코럽대학교 이후 슈퍼백업으로 활약하며 두산 V4에 숨은 공헌을 했다. 잊지 못할 시즌이죠. 이때는 솔직히 되게 긴장했었어요. 수빈이가 다침으로써 이제 민석이 형, 장민석 형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시합을 나가네 마네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저의 활약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때 민석이 형이 나갔더라면 지금 저는 없고 민석이 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건더레가 뭐죠? 건더레?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는 확실한 두산의 리드오프로 각성했고 팀 선배를 잇는 건더레의 탄생을 알렸다. 다만 아쉽게 20-20 클럽을 놓쳤다. 이때 도루가 나왔었어요. 도루가. 근데 이때 타격감이 진짜 정말 좋았어요. 이 홈런 하나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배영수 코치님. 아, 뭐 맞춰줬다 그러는데 코치님 체인지업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비가 오고 있었어요. 홈런을 쳤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놀리는 거예요. 취소될 것 같다고. 그 제일이 형하고 재환이 형하고 막. 딴 팀 선수 언급해도 되잖아요. 밑에서 바로 제일이 형 사진 있네요. 근데 너무 이거 좀 서운하게 써놨다. 말아먹어버리면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 제일이 형이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제일이 형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무릎 네, 완전 괜찮아요. 이게 무릎이 뭐 물이 차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슬라이딩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좀 겁이 많아요. 이게 슬라이딩을 확 하면은 다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부터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무릎을 땅에 빵 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무릎이 남아나질 않죠. 그러니까 무릎에 물이 차고 그러는 거지 슬라이딩 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무릎은 괜찮아요. 오.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한 타석에서 실투가 하나 올까 말까인데 그리고 그 실투를 초구에 제일 많이 던진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구에 또 제일 결과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백업 시절부터 대타로 나가서 쉬다가 그렇게 오래 쉬다가 그 빠른 공들 좋은 1군 투수들의 공을 보면
이게 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제일 오래된 별명 중 하나는 주박백정. 박종훈이라고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박종훈 감독님이라고 써야지. 미래 주전감을 원하면 박건우, 당장 쓸 백업을 원하면 정수빈이라는 말을 줄인 것? 이거는 저는 저 당시에 수빈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수빈이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감탄할 때였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작고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나는 몸땡이만 커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그죠? 또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유망주 때 별명은 박겔 한정으로 거품이 잔뜩 끼었다면 박버블. 아, 거품이 꼈다. 이거 근데 막 삽질하고 이런다는 거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야구를 접고 노량진이 나가서 공무원 준비라고 하라고 어떻게 친다 얘기인데 이게 대박 터지면서 노량진 박이라고 불린다. 노량진 가서 공무원 준비했어도 공무원 됐을까요? 노량진 박이라고 불리든 뭐 박버블이라도 불리든 뭐 이제 뭐 있습니까? 야구를 지금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좀 얼굴 앞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하면서 소주 한 잔 짠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걸 원해요. 어때요? 괜찮아? 아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끌네. 우리 또 뭐 이런 거 있네. 뭐 느그건우? 저희 집안이 제대로 피부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고 이것저것 다 써요. 그냥 근데 큰 누나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뭐 요즘에는 핸드폰 게임을 좀 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브롤스타즈라고. 근데 경민이가 자꾸 뭐라고 해요. 수빈이랑 저랑 둘이 옛날 하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요즘에 너무 진지한 척을 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 뭐 경민 선수 뭐 후배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 저희는 안 챙깁니까? 저 얼마나 잘 챙기신데요. 재석이가 왜 저가 더 좋다고 했겠어요. 잘 챙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이는 뭘 하고 있나 이제 수빈이랑 뒤에 가서 봤죠. 모두의 마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아니 그거나 저나 브롤스타즈나 모두의 마블이나 뭐가 달라요.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야구의 신보단 낫잖아요. 정수빈 이거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아이디로도 컴퓨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몰라요. 신이 되고 싶었나? 지금 쉽지 않아. 야구의 신 신으로 하시죠. 신 쉬었다 신. 제가 앞으로 뭐 얼마나 야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야구하는 이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코로나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네, 또 응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서로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건우 선수의 위키 읽어보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갓고주님께서 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자, 방금 지나간 영상 속에서 삐 소리 안에 들어갈 박건우 선수의 브롤스타즈 게임 닉네임 맞춰주시는 팬분 다섯 분께 저희 휠라 윈드브레이커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 댓글에 정답 남겨주시고요. 저희 당첨자 공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꼭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윈드브레이커 꼭 받아가세요.